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2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임을 만물을 통해서 징조로서 알려주고 있는데, 가장 큰 징조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신 그 징조 속에 담겨 있음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그 비유를 배우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그 무화과나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 무화과나무가 싹이 나면 또 비 연해지고 한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소상히 잘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보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들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났다고 했는데, 우리의 신앙의 잠들은 깨어 있는지 자고 있는지 오늘 또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현주소도 좀 발견하여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좀알수 있는 시간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잠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것들을 이 역사 속에서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반드시 다시 돌아가야 될 그러한 그 기약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만물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럼 그 언약은 이 만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이 만물 자체가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그럼 시작과 끝이 있는 만물 속에서 언약을 펼쳐간다는 얘기는, 그럼 그 언약도 시작한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 세계 만방에 한 민족을 선택한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의미를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저 팔레스타인에 있던 저 이스라엘을 그런 의미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뜻이 곧 뭐냐면은 하나님과 싸우는 자거든요. 신과 싸우는 자인데, 거기서 말하는 신은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신들이라고, 거짓 신들.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줬잖아요. 그 야곱이 누구냐면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데, 야 나면서부터 사랑을 입은 자인데, 그 실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자기 욕심으로 가득한 자로 태어난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셨을 때는 아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고 만드셨어요. 그 인간 창조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43장에 볼것 같으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임이라 했는데, 죄가 무엇이 되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다 가로채게 됩니다. 가로채게 해서. 그래서 구원이 뭐냐? 원래 창조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되돌려 놓는 일이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창세전 언약이 죄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구속고 죄사함 받게 해서 하나님 아들 만들어서 그들이 세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창세전 언약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창조 저 뭡니까? 찬송받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갈 찬송을 누가 차지했느냐? 우리 인간이 차지한 거예요. 인간이. 그 인간이 차지했는데 그 인간이 차지한 그 모습이 뭐냐? 자기 안에 욕심으로 가득한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 그 야곱의 이름이 담긴 것이고 뭐냐? 탐욕자란 말이에요. 탐욕이라는 뜻이 야곱의 이름인데 그 탐욕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까지 이용을 해가지고서 자기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게 야곱이잖아요. 그게 얍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에게 있어서 얍복강 사건은 십자가 사건과 똑같은 것들이에요.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잖아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그 사람이 뭐냐?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 그게 야곱이 탐욕의 사람이 죽고 하나님께서 평생 네 안에 있는 그런 그 탐심이라는 그 신과 싸우는 그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싸우게 돼 있어. 뭐와 싸우게 되냐? 죄와 싸우는데 죄는 뭐냐? 죄는 형상이 없어요. 추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뭐로 나타나느냐? 자기 영광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기 영광을 채우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창조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창조됐는데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걸 바로 잡아야죠. 바로 잡아야지.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야곱이 얍복강에서 누구한테 얻어맞아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얻어맞죠. 그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누구한테 죽임당하느냐? 하나님 앞에 죽임당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가지고서 평생 우리는 뭐냐?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나는 일평생 뭐 하냐? 얍복강 사건은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몸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죄 아래서 난그 탐심들을 계속 우리는 생산을 해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들어오셔 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계속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탐욕의 사람이 갈등하는 걸 계속 죽이는 일들을 하지. 계속 죽이는 일들을 하지. 그 죽이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오셨는데, 그런데 이 죽이는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는 뭐냐? 우리 힘으로 못 이기니까 예수님 앞에 자꾸 코어를 하는 것이죠. 코어를 하죠. 그리고 신자에게 주신 그 최고의 특권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아,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 이럴 것 같으면은 이 기도의 그 의미들을 지금 한국교회에서 너무 잘못 가르쳐가지고서 막 그러는데, 기도라는 것들은 내가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전쟁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자기 한계성을 알아. 은혜를 받으면 내 한계를 알게 될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만약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죠. 보혜사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 뜻이 뭐예요? 돕는 분이잖아.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한테 뭘로 오셨어요? 보혜사.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그 보혜사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혜사로 오셨어요. 이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도 우리의 보혜사예요. 성령이 우리한테 보혜사인데 그래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이 죄성들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 앞서서 육체로 오신 보혜사 되신 예수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리고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리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오신 우리 보혜사 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죄들과 싸우는 일들을 하죠. 죄들과 싸우는 일들을.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죄와 싸우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 죄와 싸우는 분은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코를 하는 거예요. 여기 와 계시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게 신자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죠. 그죠? 독생자. 그럼 독생자 중 목적은 뭐예요?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준다 그래요? 권세를 준다 그러죠.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이 얘기는 아들만 아버지와 뭐가 되느냐? 교통이 되는 거예요. 아들만 아버지와. 그러니까 종이 있고 아들이 있어. 이걸 성막제도를 볼것 같으면은 종은 뭐냐면 뜰에 있어.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지성소에 계신다니까. 그 종은 성소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종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성소 안으로 들어가. 이럴 때는 아들의 신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는 백성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만 들어가느냐? 레위 지파에서 난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아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들 역할. 그래서 그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면 뭐 해요? 성소에 뭐가 있어요?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등불이 있고, 일곱 등불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서 향을 피운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과 뭐냐? 교대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는 특권이 뭐냐? 아들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절대 기도를 못 해요. 그게 구약에서는, 엄밀히 따져가는 구약에서는 제사장만이 기도할 수 있지. 백성들은 함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제사장만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하는데. 근데 그것이 신약으로 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니까 그 제사장이 하는 사역하는 영역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성소라잖아, 성소. 성소에 들어가야 아버지를 만나니까. 그래,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느냐. 진짜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 앞에 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럼 제사장 만들어 놓은 것은 뭐 하라? 하나님과 뭐 하라? 교제하라고, 소통하라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뭐가 되느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기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하늘 안 받아준다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기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기도한다 그래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그랬죠.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가지고서 그거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죄 때문에 이것이 망가져버렸잖아요. 잃어버렸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준 거예요. 회복시켜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하는 그 프로세스,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딱 선택을 했는데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그럼 이스라엘은 이제 뭐 하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이고 하나님과 이제 소통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나가지고 그럴 때 그러는 거예요. 이들은 내 장자라 그랬나? 내 장자라. 그게 장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야 이들이. 이들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들이 내 성소라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내 성소. 그래서 광야에 나오니까 시내산 위에 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진 속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성막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막제도로. 그래서 이제 뭐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 그거를 지금 우리식으로 할것 같으면은 시내산 위가 저 하나님 위인데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속으로 쏙 들어왔다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를 뭐 하느냐? 동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동거하는 거예요. 동거하는 거. 이해됩니까? 그게 내가 어떤 신분인지 좀 알고는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이제 뭐가 되느냐? 하나님과 이제 뭐가 되느냐? 교제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소통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실제 성막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이라 그러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또 성전이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될것 같으면은 그때 가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뭐 한다 그래요? 보게 된다 그러죠. 얼굴을 보게 된다 그러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루어져야 될그 일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 미리 뭐 하느냐?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올림픽에 출전권을 따낸 사람이라야 태능 선수촌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럼 태능 선수촌에 들어가서 훈련 받는다는 자체가 이게 영광이라니까. 대표팀 안 되면은 불러주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다. 여기서 훈련한다. 이 얘기는 대표팀으로 뭐가 됐다? 차출된 거 맞아요? 대표팀으로 차출되면 어때야 돼요? 기뻐야 되겠죠? 그죠? 근데 기쁜 건 잠깐인데, 그다음부터 뭐 하래요? 입에서 단내 나는 뭐를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되죠. 그 훈련은 뭐처럼? 실전처럼, 그죠? 그 훈련은 실전처럼. 지금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거 배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알고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해야지 이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대충대충 할 수가 없고. 훈련을 대신 받아줄 수 없어요. 국가대표 뽑힌 그 사람이 해야지. 코치가 훈련 대신 안 받는다. 그냥 선수들 가만히 집에 놔두고 감독하고 코치하고 둘이만 훈련 받는 게 아니라니까. 실제 나가 경기해야 될 사람이 훈련해야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선수라니까 내가 대신 싸워주길 바래요. 여러분들 내 혼자 대신 싸워주길 바라잖아요. 아니 그런 건 없다니까. 그 저는 빨간 모자 쓰고서 여러분들 가르쳐야지. 이제 독사 조교가 돼가지고서 가르쳐야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가르쳐야죠. 그게 꼭 뭐가 같으냐면은 양을 치는 목동과 같은 거. 제가 목동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동. 목동은 양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동에게 세경을 줘가지고 등을 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양을 잘 쳐야 돼요. 그래서 목동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합법적으로 주신 것이 두 가지 권세가 있어요. 뭔줄 아세요? 막대기와 지팡이에요. 막대기와 지팡이인데 한 개야. 근데 때로는 막대기가 되고 때로는 지팡이가 돼요. 그래서 목동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지팡이는 요렇게 물음표 있지, 물음표. 이걸 도사들이 갖고 다니는 거잖아, 도사들이 갖고 다니는 거. 응? 그래서 양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뭐하냐, 이 동그란 걸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모가지 탁 걸어가지고 탁 걸어 땡기고 이렇게 하는 게 거기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지팡이가 돼요. 근데 말안 들어 처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요 동그랑 여기를 손잡이를 딱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후로 패는 거예요. 이게 여기 막대기가 된 거예요. 막대기가. 그래서 요 막대기 역할하는 것이 율법이고 동그란 요거 역할하는 지팡이 역할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 그래서 천국의 서기관은 옛 것과 새 것을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때로는 율법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은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두 가지 다를 가지고 있어야 돼.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곧 뭐냐? 의사이면서 간호사까지 되는 거예요. 의사는 째고, 간호사는 치료하고, 응?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뭡니까? 환자들이 치료받는 것이 의사보다는 누구를 좋아하느냐? 간호사를 좋아하거든. 실제 의사를 더 좋아해야 되는데, 간호사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 그랬잖아요. 실제 치료하는 병을 고치고 하는 건 의사가 고쳐요. 그 의사가 고치기 의사가 가지고 있는 집도의 이 칼이고 뭐냐? 율법과 같은 거, 율법과 같은 거.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우리를 제할 것 제하고 새길 것 새기고 하는 그 아픈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말씀은 이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로신 예수는 막대기 역할을 하고, 지팡이, 막대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는 지팡이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다 돌보게 하시고, 이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을 안 들으면 후려패고, 말잘 들으면 또 위로를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려 가시는데, 그래서 그 자기 백성들은 이 세상에, 이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하나의 그 뭡니까, 그 그림이, 하나님의 그림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싸우죠. 늘 싸우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말만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응? 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왜 말을 안 들을까요? 그게 그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누구를 표상을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을 표상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그게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말을 안 들어. 근데 그 말 안 듣는 자녀를 버리는 부모는 없어. 끝까지 버듬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예. 그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내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으로 딱 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했는데, 그 무화과나무 비유를, 그 무화과나무 이게 종말의 비유잖아요.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야 그러잖아요. 언제 비유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종말의 비유예요. 종말의 비유. 응? 종말의 비유인데, 그 종말의 비유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러더라니까. 무화과나무. 근데 이 무화과나무 비유라 이렇게 하는데, 그 무화과나무, 이게 원문에 볼 것 같은 그 무화과나무예요. 그 무화과. 그럼 그 무화과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뭐냐? 마가복음 11장, 우리가 11장에 살펴봤을 때 볼 것 같은 뭐냐면은,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다가 시장기가 있어가지고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봤는데, 입만 무서운 무화과나무가 봤어. 입만 무서운 무화과나무. 거기 가가지고서 열매를 얻을까 했더니 그 열매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무화과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를 해버렸죠. 저주를 하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금방 말라가지고서 말라가 죽어버렸어요. 말라 죽어버렸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입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그것 무엇을 상징하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 신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볼 것 같으면 3대 나무가 있어요. 3대 나무가. 세 가지 나무가 있는데, 예, 무화과 나무가 있고, 감람 나무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화과 나무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 우리나라는 국화가 뭐예요? 무궁화죠. 그죠? 무궁화가 있고. 그게 이스라엘은 뭐냐면은 이 국화, 그 상징하는 거기 나무가 거기에는, 예, 뭡니까. 무화과 나무도 이스라엘의 종교성을 상징하고 포도나무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감람나무도 그랬어요. 감람나무는 영적인 의미를 상징하고, 포도나무는 종교적인 의미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는 국가적인 의미를 상징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징하는데,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신앙 상태를 전반적으로 하나로 표현을 할 때, 무화과 나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이 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이스라엘을 일컬어 가지고 두 광줄에 담겨 있는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지금 저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포로로 가는 것도 같은 거예요. 이 국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하는데 길가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가지고서 그 무화과 나무 보니까 열매가 없더란 말이죠. 입만 무성한. 이건 뭐냐? 율법주의, 율법신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것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건 뭐냐?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잔뜩 있는 거예요.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잔뜩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 예루살렘 그 성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가지고서 기도하는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은 뭘로 만들었다 그래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강도의 구렬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서 저주를 해버리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덧놓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해가지고서, 그게 실제 뭐로 나타나느냐? AD 70년에 로마의 그 디도 장군이 완전 쑥대밭 만드는 곳에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되고 나가지고서 그래서 형식주의만 난무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다 뭐 하느냐 흩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러잖아요.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백성들이 자기 예수님을 죽인 그러한 그 죄값을 자기 자손들에게 돌린다 그랬어. 자기 자손들에게.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대로 너희 자손들에게 돌려줄게 해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그 부활하시고 AD 70년에 뭐 하느냐. 예수님을 죽인 죄값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본토에서 뽑아내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2의 바벨론 포로와 똑같은 거예요. 멸망당한 사건이에요. 멸망당한 사건이라니까. 그래서 온 세상에다 뭐하냐.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구약교회 멸망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초림은 구약교회 율법주의 그 교회가 멸망당하는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멸망당한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그 외식주의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저주를 해버렸어. 그 저주한 그 외식주의 그 이스라엘을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킨다 그러는 거예요. 회복시킨다고. 지금 이스라엘이 뭡니까?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된 것들은 예수 죽인 죄값이에요. 죄값을. 예수님을 죽인 그 죄값에 그 형벌을 받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은 반드시 형기가 있잖아요. 그죠? 형기가 있다. 정한 형기가 있단 말이죠. 그 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상이 흩어가지고서 예수를 죽인 죄값을 받도록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게 저주의 저주. 저주를 받도록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것을 로마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 감람나무 비유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완악한 이스라엘들을 잘라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하냐. 돌감람나무를 저울 붙였는데 이 돌감람나무가 누구냐?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찍혀 나갔던 이스라엘을 다시 뭐 하더라? 붙이는 작업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무화과나무 비유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2000년 동안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상에 예수 죽인 그 죄값으로 다 흩어놨다가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뭔가 또 다시 한번 일을 해야 될 일이 있어. 일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모습을 그대로 뭐 하느냐. 저따가 세팅을 딱 해놓는 거예요.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래 그 고토로 불러들여가지고서 회복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게 무화과나무 비유예요. 무화과나무 비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그 자리에 그 고토에 그대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보여준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의 재림의 영적 상태와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 때의 모습이 이스라엘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재림 때도 그 이스라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예표의 민족으로 있는 거예요. 예표의 민족으로. 그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뭐냐 회복을 해야 돼요. 그 원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유대인을 왕으로 오셨잖아요. 유대인을 왕으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유대인 왕으로 영접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영접을 안 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는 영접을 했는데 실제는 영접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실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는데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육적 유대인들은 하나의 예표예요. 실상이 아니고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같으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뭐라도 해야 되냐? 영접을 해야 돼. 영접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초림 때는 예수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예수님을 영접을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인 죄값으로 온 세상에 흩어놨으니까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은 다시 한번 뭐하냐?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왕으로 영접하는 시기가 와야 돼요. 영접하는 시기가 와야 된다니까. 요게 이스라엘이 잘려져 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을 시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때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이스라엘이 원래 상태, 초림과 그 원래 상태 모습으로 그대로 돼 있어야 돼. 그대로 세팅이 돼 있어야 돼. 그렇게 세팅이 돼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 증거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 증거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들이 초림 때는 2000년 전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했는데 2000년 후 다시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가 될 것 같으면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일들이라고. 이게 스가랴 12장이라는 거예요. 12장이 뭘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은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준다 그래요.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면은 그들이 뭐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시기가 와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힘으로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게 한 거예요? 그게 오순절 성령이 오고 나니까, 이른비, 오순절 성령, 이른비 성령이거든요? 이른비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럼 이방인들이 믿은 그 예수가 이방인들 실력이에요? 성령의 실력이에요? 성령의 실력이죠. 그것이 이른비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른비. 그러니까 성령이 왔다 얘기는 예수 믿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못하고 또한 예수를 주라 시인한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자가 없다 그러지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성령이 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를 끝까지 지키게 하는 것들도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부인을 못해. 부인할 수 있어도 부인이 안 된다니까. 왜 그러냐면 믿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신 것이고 부인도 성령께서 못하게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보고 예수를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할 것 같으면은 지켜낼 인간 한 사람도 없어요. 나중에 와가지고 가가지고 강도가 와가지고 총대가 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럴 것 같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믿는다 그런다 안 믿는다 그런다? 안 믿는다 그러지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부인 이런 하는 것들도 성령께서 해주지 않을 것 같으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믿는 것도 안 되고 예수를 끝까지 우리가 시인하고 지키는 것도 성령께서 해줘야 되지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순간 부인해버린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초림 때 이른비도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만들었듯이 마지막 재림 때도 예수를 부인하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한 사이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의 그 사이클을 시간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쪽에다 그대로 세팅을 해놔가지고서 마지막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일에 그 예수를 전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하는 사람이. 예? 전하는 뭐 말을 들어야 믿고 하지. 근데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전하는 사람도 보내야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서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 있어.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 예수님의 초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죠. 예수님의 재림 때도 제자들이 있어요. 그 열두 제자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제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제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요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소식을 자기 종들에게 줘가지고서 이 종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서 어디로 가느냐?
그리로 가는 거예요. 이걸 제가 벨렉과 욕단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욕단의 후손이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재림 예수 복음을 가지고서 저 2000년 전 유리방황하던 자들이 지금 고토에 심어놨잖아. 회복이 됐잖아. 이스라엘이 1945년대 회복이 됐잖아. 저기에. 지금, 저 해방이 되어 있잖아요. 독립이 되어 있으니까. 저기에다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고 가가지고 외치면은 그럴 때 그들에게 예수가 믿어지게 하는 그 성령의 은혜가 한번 임하는 게 그게 늦은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줄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들이 그 죽였던 그 예수를 뭐하냐 메시아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왕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될 때에 로마서 11장에 이방인도 구원을 받고 잘려져 나갔던 이스라엘도 다시 붙어가지고 회복이 됐을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이방인도 이스라엘이고 저기도 이스라엘이고 이 이스라엘은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저 육적 이스라엘 부정 모혈로 태어난 그 이스라엘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음을 받은 자인데 이놈들이 자기 탐심을 이해해가지고서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했잖아요. 그 도둑질한 코놈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해가지고서 그 도둑놈을 죽여버리고 원래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 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하나님께서 재림 예수의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을 여기 이스라엘이 이게 영적 이스라엘이야. 영적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을 뭐 하느냐? 복음을 전해주러 가는 거예요. 아멘? 영적 이스라엘이 복음을 전해줄 것 같으면 이 육적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이 전해주는 그 복음을 듣고 뭐를 하느냐? 어찌할고 일어난다니까.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에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가서 너희가 죽인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찌할고 일어나죠.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한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욕단의 후손이 하는 거예요. 욕단의 후손이 마지막에 가가지고서 뭐 하냐? 너희들이 죽였잖아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아이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서 뭐 하냐? 회개가 일어난다니까. 이해돼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냐? 육적 이스라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일어나죠. 이들과 욕단의 후손인 영적 이스라엘들이 둘이 하나가 돼.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민족을 이룬다고. 한민족을. 요 한민족을 이루어지는 것을 이걸 이스라엘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일이 지금 뭐하냐 하나님께서 남겨진 그게 하나의 그게 드라마의 한 부분이라니까 이게 그게 드라마의 맨 마지막은 뭐하냐 예수님께서 버려졌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꼭 요셉과 똑같은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이 누구를 버렸어요? 요셉을 버렸잖아요. 요셉을 보냈을 것 같으면은, 요셉은 이걸 오전식으로 해야 할 것 같으면, 요셉이 다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가 돼. 형제들은 사울 역할을 하는 것이고, 형제들은 계속해서 배반을 하는데, 요셉은 끝까지 뭐냐, 그들을 보듬는 거예요. 여기 그대로 예수님과 유대인하고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은 사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윗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버려진 그들을 예수님께서 뭐 하느냐, 가가지고 다시 뭐 하느냐, 은혜로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용서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보세요.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이었는데, 육적 이스라엘은 뭐 하느냐, 법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영적 이스라엘은 은혜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은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영적 이스라엘인 욕단의 후손들이 뭐 하느냐? 육적 이스라엘인 그들에게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 저걸 내가 지난 시간에 내가 탕자 비유 얘기, 탕자 비유. 아버지 집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어. 두 아들이. 맏아들이 있고 둘째가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 집을 나가버리잖아요.
아버지 집을 나가버렸어. 이건 꼭 버려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나가서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은혜를 알게 돼. 그래서 돌아갈 때는 뭐냐. 법의 아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종의 품꾼의 하나를 써달라 그런다니까. 법 아래 있을 것 같으면 아들이라 들어가지요. 이게 법이라니까. 나 아들이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감히 자기가 아들 노릇을 못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라는 거 하는 게 아버지, 이 아버지 명예,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는 것이 돼버리니까 감히 내가 아버지라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품꾼으로 하나 더 가겠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를 뭐 하냐? 아들로 여기바는 거예요. 자기 주제를 알고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자가 아들이라니까. 자기 주제를 모르고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그게 여전히 종이라. 이게 받아들이라니까, 받아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집안을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는 맏아들이 둘째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돼버린다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 돼버린다니까. 성경 구조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1945년도에 저 끝단에, 서쪽 끝단에, 벨레기 후손의 그 끝단에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버려졌던, 2000년 동안 버려졌던 이스라엘을 거기다 회복을 딱 시켜놔놓고, 동쪽 끝에도 버려졌던 한국, 이 한국을 1945년도 해방을 시켜가지고서 둘 다 딱 이렇게 해방을 시켜놨어. 그 두 이스라엘이 하나 딱 생긴 거예요. 여기는 영적 이스라엘이고, 여기는 육적 이스라엘이고. 그게 이 육적, 이 동방에 있는 이 욕단의 후손이 이 대한민국에 출주한 그 대통령 하나가 이승만 대통령인데, 이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서 철저하게 예수 중심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세울 때에 복음으로서 이렇게 예수로 한국을 건국하겠다고 세운 것이 이게 지금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라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니까. 여기는 완전히 철저하게 뭐가 됐냐? 예수 중심으로 세운 나라가 이 욕단의 후손으로 딱 있는 거예요. 1945년도에 똑같이 해방돼가지고 서 있어. 근데 얘네들은 이 45년도 해방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개판치고 있어. 자기들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 얘들이. 자기들이 존재를 몰라. 신분이 어떤지를 모르고 있어. 이게 마치 맏아들 같은 놈들이라. 자기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자기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르쳐 주느냐? 버려졌던 탕자와 같은 이 욕단의 후손이 가가지고서 뭐 하느냐? 그리 들어가가지고서 알려준다니. 그럼 그들이 곧 뭐냐? 비로소 자기 신분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킨다니까. 그래서 마지막 종말이 될 것 같으면 종말 시나리오가 뭐냐? 욕단의 후손이 벨렉의 후손에게 딱 복음을 전해줄 것 같으면은, 복음을 전해줄 것 같으면은, 열두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받고 나가지고 복음을 외쳤는데, 천하 만국으로부터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에게 전한 것이 아니고, 경건한 유대인들. 여러분들 보세요. 욕단의 후손이 육적으로는 이방인처럼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누구예요? 히브리인이에요.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이방인으로 보이는데 이방인이 아니고 실제라니까. 맞습니까? 마지막 때도 마세요. 우리가 예수 복음을 듣는 것은 이방인이 듣는 게 아니에요. 표현은 이방인이라 그러는데 실제 거슬러 올라가면 이방인이 아니고 형제라니까, 형제. 아멘? 마지막 종말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욕단의 후손이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전하냐? 그 형제에게 전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그럼 그 형제들이 뭐하냐?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니까, 받아들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던 그 이스라엘을 원래 그 땅에다 딱 회복을 시켜놓은 거예요. 회복을 시켜놨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저 땅에 지금 회복이 됐다 이 얘기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급박하다니까, 급박하다니까. 이 세대에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이 세대에. 그러니까 지금 이 육적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다 이 소리는 결국 뭐냐, 예수님이 재림의 타임라인을 가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그 시간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동쪽 끝에 있는 욕단의 후손 버려진 자들을 갑자기 흥황시켜가지고서 여기 아주 불꽃처럼 확 흥황시켜가지고서 이 민족을 통해가지고 버려졌던 그들을 다시 뭐냐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 지금 지금 이 시대에 이 저 뭡니까 한국과 이스라엘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이 유대인들하고는 닮았다 그래 형제라 그래 형제. 예? 실제 우리는 한 형제고 맞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래요. 형제를 통해서 살아난다니까. 형제를 통해서 형제가 육적 형제가 버렸는데 버려진 형제가 영으로서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한다고.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 그럼 이걸 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이 땅에 오잖아요. 그죠? 이 땅에 왔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 구원하러 왔어요? 자기 백성 구원하러 왔죠. 그 자기 백성이 어디에 있는 자예요? 어린 양이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죠. 농명된 자들이었는데 버려졌던 자들인데 버려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들을 데려갔듯이 요걸 이 역순으로 지금은 만들어 놓은 것이 마지막에 버려진 욕단의 후손을 통해가지고서 버린 벨렉의 후손들에게 그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안다니까. 제가 이게 욕단의 후손, 이거 벨렉 이걸 알고 나가지고서 다시 한번 업이 돼가지고서 이게 하나님 이 시나리오가 보통 시나리오가 아니구나. 그냥 전에는 창세전 언약 이것도 귀한 것인데 이게 더 꼭 저 깨달아지고 나니까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번에 저 목사님 세미나 할까도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미리 했지만은 또 보충해서 해야 될 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저 민족이 지금 저 1945년도 해방되는 것들은 그때 당시 볼 것 같으면은 오늘 여기 무화과 볼 것 같으면은 무화과 나무 비율을 배우라 그러면서 뭐냐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싹을 내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볼 것 같으면은 다른 모든 나무들이 또 싹을 낸다 그래. 모든 나무들이. 이것이 곧 뭐냐면은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과거에 뭡니까? 해방되기 그때만 해도 뭐냐면은 전 세계가 열강들이 패권 국가들이 전부 식민지 생활을 식민지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해방을 하고 회복이 되고 우리나라가 해방할 이 당시만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2차 대전을 통해가지고서 뭐냐면 거의 100개국이 회복을 해요. 100개 국가가 해방을 한다니까. 옛날에는 세계 10개국이 이 열강이 이걸 제국이라 그래. 제국. 제국들이 마치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지배해 가지고 분봉 왕들을 세워 가지고 지배를 했듯이 예수 이게 저 이스라엘이 독립할 그 당시만 해도 2차 대전 당시만 해도 같으면은 온 세계 열강들이 프랑스니 영국이니 말이요 스웨덴이 이런 사람 이런 나라들이 강국들이 뭐 하느냐? 온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었다니까. 지배를 하고 있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을 할 그 당시에 해방을 할 그 당시에 독립을 할 그 당시에 전 세계 100개국이 뭐 하느냐 해방을 맞아요. 그때 우리나라도 해방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해방 맞이하는 거예요. 해방을 맞아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다 해방을 맞이했는데 이 중앙아시아 유럽 이쪽에 해방을 맞이하고 나가지고서 전부가 뭐가 되느냐 좌파국가 돼 공산주의가 돼버려요. 공산주의가 왜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어떤 건지 몰랐어요. 전부 거짓에 속아가지고서 공산주의 하면 토지도 무상으로 주고 말이야 모든 것이 공산이야 산업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빈부 격차가 없고 이런 것들이 좋다 그러니까 이론은 멋진데 그리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공산주의가 좋다 그랬다니까. 그런데 유독 이 욕단의 후손 이 끝머리에 이 대한민국 반중들이 뚝 잘라져 있는데 여기에 이승만이라는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뭐 하느냐 공산주의는 안 된다 해가지고 오로지 하나 딱인 거 하나. 그 당시에 모두가 뭡니까 뭡니까 해방을 맞이해가지고서 이거는 정치적인 상황이 전부 이때 혼동기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가 파고들기 시작한 거예요. 스탈린이 온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 가지고서 공산주의 이념들을 심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공산주의 그 이념이 사람들에게 혹 해가지고서 그래서 좌우합작론이 그때 막 생기 시작한 거예요. 좌우합작론이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어. 어떻게 성향들이 다 우파 좌파 있게 됐는데 우파면 어떻고 좌파면 어떻느냐. 그냥 하나 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서 뭐 했느냐. 좌우합작이 돼가지고 같이 통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좌파들이 우파를 다 죽여버려. 우파 지도자들을 다 죽여버려. 우리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조만식 선생이 거기 가가지고서 우파로 했는데 나중에 그 통일되고 이렇게 했을 때 죽여버린다니까, 없애버린다니까.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라니까. 공산주의는 처음에 자기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야 우파면 어떻고 좌파면 어떻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딱 잡는데 잡고 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숙청하는 거예요. 정적들 제거하기 시작해. 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사상. 이걸 이승만은 알았어, 이걸. 그래가지고서는 절대 이건 안 된다, 절대는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에 보니까 미국도 보니까 아니 2차 대전 때문에 해가지고 100개 국가가 갑자기 해방이 돼서 이러는데 전부 공산국가 다 돼버렸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비상 걸린 거예요. 와 이승만 이 사람 이 말이 맞네. 그래가지고서 소련하고 같이 우리 친구 아이가 했는데 갈라지게 그때부터 냉전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갈라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승만 이 대통령이 그걸 했다니까 주체가 돼가지고서 미국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아, 이 말을 좀, 그때 가 하지 중장이 그랬다, 하지 중장이. 하도 이승만이 말한 대로 권총 가지고 죽인다고. 근데 죽일 수도 없어. 왜? 이 사람이 민족 지도자니까. 아주 골토이라 그랬거든, 골토이라 그랬는데. 그럼 무슨 골토이냐? 기독교 복음을 위해서 나라를 세우는데 골토이라. 이거는 뭐 타협할 수 없지요.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그 대한민국이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떻게 돼요? 전 세계를 지금 재편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안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아우지 탄광 가가지고서 여러분들 꽃게 들고 뭐 여탕 캐야지 뭐 어떻게. 그게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 이거 우리나라 하나님이 시켰다. 전 세계 국가에 애국가에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거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 이게 독특한 민족이라 독특한 민족. 이거 우연이 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라니까.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절실해지는 거예요. 절실해지는 거. 전 과거에 좌파 우파 개념이 없었어요. 뭐 얘기도 안 했다니까. 이런 게 다루지도 않고. 내가 복음을 알고 나가지고서 이 창세의 언약을 깊이 알고 이거 백렉 욕단 이런 것도 한번 하면서 아 이 좌파 아니구나 하는 게 이게 알고 잠깐만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정치하세요. 아니 난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공산주의 사상이 마귀 사상이기 때문에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는 거 이해됩니까? 내가 정치를 할 것 같으면 저 정광이 표를 들어야지. 정광이가 좌파예요 우파예요? 우파지요. 근데 그 우파 지금 우파 노릇 해요 안 못해요? 그게 우파에서 보면 좌파라 저놈이. 뭔 이해를 못하네 지금. 그래서 나는 정말 편도 안 드는 거야. 대국 집에 편도 안 든다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애국 뭐 이런 거 할 것 같으면 그건 제대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그 교회는 이 세상 나라에 관심 있으면 안 돼요. 대한민국에 관심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이 한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민족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이해되세요? 저는 애국주의자 아니에요. 그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나는 복음주의자. 복음주의자. 근데 복음주의자인데 복음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표를 드는 것이지.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나라 이게 복음을 잘 치는 나라일 것 같으면 좌파가 해요 우파가 해요? 또 모른다 또. 좌파는 복음을 교회를 해체하는 놈들이고 그래서 난 좌파를 싫어하는 것이고 우파는 그래도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니까 좋아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우파 좋아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우파 좋아할 것 같으면 태극기 집에 나가야지. 내가 그놈들을 문디기를 하고 내가 욕을 하고 있잖아. 왜 그런 짓을 해야 되는데 목사가. 그건 뭐냐?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서 표상으로서 하나님 쓰는 것하고 영적 의미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이걸 구분을 못할 것 같으면 휩쓸려 버린다니 거기 가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버려졌던 이스라엘을 저렇게 회복시킨 것은 우리가 이제 저 70일 공부를 한번 할 텐데 70일 공부를 할 것 같으면 마지막 한 1회를 위해 가지고서 육적 이스라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땅에 있어야 돼요. 그 한 1회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가지고서 그 한 1회를 통해 한 1회 동안 나타나는 일들을 해야 돼. 그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그 적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평화 조약을 맺고 배반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70일 중에 한 일회야. 근데 영적으로 한 일회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걸 모르고 있어. 이걸 몰라. 하나도 모르고 있어, 이거. 그걸 내가 지금 쓰고 있다니까. 지금 영적으로 이루어진 70일 마지막 한 일회가 있다니까.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말로 하는 사람들을 볼 것 같으면 뭐 7년 대환란 이런 얘기 하죠.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육적 나타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는 표상이에요, 표상. 7년 대환란, 마지막 때 일어나는 7년 대환란만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표징이라니까. 영적인 7년 대환란을 알아야 돼요, 지금. 그걸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70일에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으로 만들어 놨는데 예수님 오심으로 이럴 것 같으면 70일에가 완성이 된 거예요. 됐는데 모르게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것이 없어지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됐는지. 그걸 지금 제가 쓰고 있어. 마지막 70일에 중에 69일에는 다 이루어졌고 한 일에가 남았는데 이 한 일에가 없어져 버렸어. 어떻게 붕 떠버려 가지고 없어. 그래 여기에서 막 해석이 난무한 거예요. 영적 70일에와 육적 70일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쓸 때 그러는 거예요. 지금 7년 대환란 저렇게 얘기하는 세대주의 저것도 틀렸다 말하지 말아라. 저건 표상으로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근데 어디까지는 표상이에요, 표상. 실상이 아니고. 실상은 교회 이야기지. 아멘? 그걸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저 중동에 그 회복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걸 실상으로 보면 안 돼요. 예표예요, 예표. 그걸 통해서 뭐를 가르치느냐?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육적 이스라엘은 저 이스라엘이 온 세계 아랍권들이 그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지금 포위를 진치고 있지요. 스가랴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온 세계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요. 모인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해가지고서 그 누구도 그걸 들지 못하게 만들어버려. 하나님께 딱 지켜줘가지고 치러 온 놈들을 한꺼번에 없애면 돼. 이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나타난다니까. 나타난다니까. 그 모습은 육적 이스라엘의 표상이고 그걸 교회로 이야기를 하래요. 교회로.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온갖 작것들이 이 복음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포위를 하고 이렇게 2단이라고 3단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딱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응? 그럼 절대 복음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그 어떤 것도 이거 공격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딱 지켜준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그 35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이 2억이라는 군대가 지켜내가지고 해도 못 이기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는 온 세계 마귀가 다 달라붙어도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딱 지켜준다는 걸 표상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고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돼요. 제가 창세의 언약을 깨닫고 이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겁대가리 없이 외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겁매 그 없이 이거 할 거 없이. 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이 끝나는 것까지 딱 지켜준다니까. 사역 끝나면 힘이 없어요. 그 두 증인들 보세요. 3년만 동안 막 외치죠? 나중에는 무적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힘없이 뭐예요? 잡혀버리죠? 그치? 죽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한창 사역을 할 때는 그 어떤 것도 안 된다니까.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 드라마에 주인공이 지금 한창 일을 내야 돼. 그럼 총알을 빗발쳐도 총알 부어도 맞는다, 안 맞는다? 총알 사이로 비켜서 가는 거야, 그게. 그런데 그 주인공이 지금 끝나야 돼. 죽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멀리서 한 방 쏘는데 맞아 죽는다니까. 그리고 죽게 돼 있어. 하나님 일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때는 그 어떤 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성경을 볼 것 같으면은 그 유대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세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모이라고 했는데 아직 때가 아니므로 그러지요. 나중에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힘없이 그냥 내줘 버린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가 되면 그냥 죽어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서 이 복음을 가지고 해야 될 일 같으면은 죽고 싶어도 안 죽어. 목사님 그거 어떻게 보장하는데요? 죽어봐라 내가 가서 부활시키니까. 그럼 못을 하나 쳐놓고 가자 그럼. 목사님 그럼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까? 나는 없어. 근데 가가지고서 나는 그걸 알아.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사명이 남았습니까? 끝났습니까? 그럼 사명이 남았으면 내가 손대면 부활할 것이고 사명이 끝났다 할 것 같으면 손대도 안 될 것이고.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데. 그 부활은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아니 아니 아 농담 아이고 참말로 누가 어떤 인간이 부활시키겠냐고. 나 사명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 할 것 같으면은 죽어도 다시 살려내요. 드라마를 보면 알잖아. 차가 여섯 바퀴 굴렀는데도 멀쩡하다니까. 옆에 사람은 죽었는데 지 혼자 멀쩡하다니까. 근데 끝날 때가 될 것 같으면은 그냥 푹 죽어버려. 그게 그 하나님 역사라니까. 그 두증인이야 두증인들. 일할 때는 보세요.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막 땅을 쳐서 피대게 하고 물을 쳐서 능력을 행하는데 끝물이 딱 될 것 같으면은 기운 없이 그냥 푹 죽어버려. 요 춤추는 요 인형 코도 딱 뺄 것 같으면은 그냥 푹 준다니까. 코도 빼기 전에는 얘가 춤 그친다 안 그쳤다. 절대로 안 그쳐. 그럼 그 코드를 언제 빼요? 주인이? 식당 심하야구나 할 것 같으면 빼잖아. 이제 끝나고 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만 줘라 할 것 같으면 저 죽고 싶어도 죽는다니까. 똑같아. 우리 사명하고 똑같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사명이 펄펄 남아있어서 죽어도 못 죽어. 그렇게 염려하지 마시라니까. 마지막 때 한탕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된다? 이 동방의 끝에서 횃불 들고 어디로 가야 된다? 범병이 체벌할 때 그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횃불 꺼내가지고서 한번 외치를 할 때 그럴 거예요. 그럼 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메뚜기 뛰듯이 가가지고서 보낼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설렁설렁 요나같이 아니 사흘 길을 다니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그 소리에 그냥 한나절 다니면서 망한다 망한다 그 원래 망한다 이럴 것 같으면 어떻게 소리쳐야 돼요? 야 너희들 이름 망한다 망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가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해서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것 같지. 망한다 망한다 이렇게 했는데 왕에서부터 짐승 새끼까지 다 듣고서 회개했다 그러잖아. 그 요나의 음성이에요? 아니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때가 있고 안 돼야 될 때가 있는데 안 될 때는 아무리 외쳐도 안 된다니까. 목이 시도로 해도 안 된다니까. 그런데 이게 복음이 들려져야 될 때는 그냥 설렁설렁 해도 들려. 그게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재능 이거가 기대하지 마시라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말을 못하는 어눌한데 아론이 못하면 뭐 모세가 그렇게 했다 아론 붙이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구제를 넣어주신다니까. 말을 넣어주신다니까. 저 말 되게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는지 몰라. 이게 지금 옛날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하고 이렇게 했을 때 가가지고 옆에서 하도 말을 안 하니까 버리가 물어봐라 버리가 이렇게 소리를 했다니까. 말을 못 해가지고 누가 오면은 이렇게 하고 말고 그랬던 사람이 지금 이 복음 들고 나가지고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 이것만 들면 어디서 힘이 그래 나오는지 몰라.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복음 딱 탑재해야 될 것 같으면은 이거 좀 농담인데, 농담이 넌센스인데, 예수님의 벼로가 뭐예요? 말씀이잖아, 말씀. 말씀이신 분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을 것 같으면 그분이 말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아이고. 아니, 말씀이신 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실 것 같으면 말을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저 바닷물이 왜 짜요? 지금도 맷돌이 계속 돌아간다며 소금 맷돌이. 말씀이신
기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몇 도를 돌릴 것 같으면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말 못하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온갖 말을 다 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그게 지금 많이 들음만 놓으시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컴퓨터 하드에 창대 자료 넣을 것 같으면은 나중에 다 빼냈쓴다니까 다 빼냈쓴다니까 다 빼냈쓴다니까 그럼 지금 들을 때 들어놓으시라고. 이게 지금 7년 풍년 때 지금 뭐 하느냐, 창고에 쌓아놓는 거 쌓아놓는 거. 아멘. 흉년 때 농사 짓는다, 쌓아놓은 거 빼내먹는다. 쌓아놓은 거 빼내먹잖아.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쌓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쌓아놓은 것 같으면은 나중에 모르지. 우리 정담이 한 20살 때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그때는 아 외칠 거예요. 나는 지금 저 애들을 얼마나 희망적으로. 우리 하원이 어디 있어? 하원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신 애야. 저런 애들을 여러분들 많이 축복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해서 저 아이들이 10년 15년 후에는 딱 그게 되면은 이 말씀으로 계속 주입을 시키라고. 계속 주입을 시키라고. 하원이 알았지? 열심히. 아, 보세요. 교회 딱 올 것 같으면 난 대보고 딱 많이 배운다니까. 그래야 내가 그래. 정동구 집사님, 나 손주한테 좀 배워라 그래. 딱 오면은 성경 착 배워가지고 다 앉아가지고 있어. 딱 오면은. 나 놀래. 성경 그냥 펴는 게 아니야. 딱 펴가지고, 그 자리에 딱 펴가지고서 다 이래가지고 앉아가서 지 할애비는 왔다 갔다 커피 마신다고 그러는데. 아, 그래야 내가. 이야,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구나. 귀하게 여기시라고. 우리 귀하게, 주화도 귀하게 여기고, 다, 모두 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마지막 이 복음 딱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와서 외치라! 이럴 때 가가지고, 깨라! 이럴 때 가가지고서 그냥 깨면은, 그러면 그 어둠의 세력 다 지나가 버릴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들이 예수 영접해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같이 만나가지고서, 다시 오시는 주님 만나가지고서, 그럼 올라가면서 빠이빠이 하고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 그날 소망하고 삽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놨어. 마지막 때 그려야 될 그림이 있기 때문에 예표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 예표적인 그림 속에 우리는 이쪽에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네. 이 그림이 그 그림을 잡아먹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 아멘. 그게 지금 우리 한국에서 저 이스라엘에 제일 많이 선교사 파송하는 게 한국이라. 근데 지금 그 복음 가지고 안 돼. 마지막 이 복음이 들어가야 돼. 그걸 우리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저 사람들은 미리 뭐 하느냐, 길 닦게 하는 거예요. 길 닦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창세 언약의 영원한 복음이 그들 속에 타들어갈 것 같으면은 그냥 그때는 모두가 다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아 내가 되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귀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말씀 채워놓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이스라엘로 구경 가게 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내가 교회에게 한 분이 있어. 가가지고서 우리 교인들 몽땅 데리고 이스라엘 데려갔다가 비행기는 가는 것만 끊어놔놓고 오는 거 없이 오는 거 없이 거기 다 내려놔놓고 오지 말라고. 근데 그러고 싶어 지금. 여권이고 뭐고 다 압수해가지고 신용카드 다 압수해가지고서 그때 진짜 예수님께서 둘씩 둘씩 파송했듯이 그렇게 했듯이 내가 한번 그러고 싶어. 아주 폼이라도 그렇게 잡고 싶고. 그 이스라엘 갑시다. 아멘. 아멘 했다. 한번 꿈이라도 그렇게 한번 꿔보시고 생각도 한번 그래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 이 복음 가지고서 저 언약의 후손들 벨렉의 후손들 가가지고서 복음 전해가지고 마지막 한탕 딱 하고 나가지고서 주님 딱 오실 때 같이 손잡고 같이 올라가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올라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천연왕국에서 우리가 뭐냐면 너 나가 없어진 우리가 돼가지고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나라가 만들어져가지고서 거기서 장차 가야 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로 천년 동안 우리가 살아보고서 얼마나 멋있어요. 그림이 아주 멋진 그림이 그려져 있다니까. 눈에 보입니까? 설계도가 보입니까? 하나하나 지어져 가고 있어 그런 것들이. 그거 가지고 힘내시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아멘. 앞으로 오면은 우리 하원이한테 배우라고 딱 와가지고 성경 딱 펴고 딱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도 여러분들이 마음 자세라도 탁을 네. 다음 시간에 우리 하원이를 여기서 특강을 시켜야 되겠어요.
아무튼 육적 이스라엘을 지금 회복시켰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그 타임라인, 예수님의 재림의 타임라인이 그만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문 밖에 곧 이런 줄 알라 그러잖아. 문 밖에 곧 이런 줄 알라 그러잖아. 이걸 우리 한국말로 할까도 동구 밖에 왔다 그러죠. 동구 밖에 다 온 거예요. 다 온 거. 그날 소망하면서 남은 인생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 타임라인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이 사인을 이스라엘을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그 사인을 우리가 잘 읽어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